저는 이 안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저의 천직이라고 할까요? 너무 잘 맞아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. 처음에는 이 일을 친구 따라 얼떨결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한 길을 그래서 쭉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 주위에 뭐 이런저런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좋은 단골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이 일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안경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작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로도 가격적인 부분만을 또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무기를 갖기로 결심하고 또 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어떻게 더 편안한 안경을 만들어 드릴까 공부하는 안경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이 안경사 일이 저와 잘 맞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저랑도 잘 맞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우리 안경사들이 보통 귀찮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는 부분이 이 피팅과 안경 조정이거든요. 그리고 소모품 교체가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. 근데 묘하게 이렇게 또 지저분한 안경들을 또 세척해드리고 그 다음에 안경을 조정해드려서 고객들이 엄청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반응들을 주실 때 저는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안경과 렌즈의 판매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안경사라는 직업이 눈을 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또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 그 기로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저는 고객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최적화, 가성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. 그래서 늘 가격 조사도 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에게 가격 대비 더 좋은 제품, 더 비싸지 않으면서도 만족 드릴 수 있는 제품은 없을지 늘 고민하는 편입니다. 오랜 동안 제가 경험하고 안경원을 운영해 왔지만요. 꼭 저의 길만이 또 저의 뭐 제가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또 저도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하다,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